저도 궁금해요. 어떤 친구들이 오는지. 저도 이 친구들 몰라요. 다행히. 우리 담배가 친구들이 많아요. 오래간만에 개소리를 들어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말 할 줄 아시네. 안녕하세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들 되는지 궁금해요. 아니 공무원 장호생님 지금 아 99년생 25살. 25살. 26살 98년생. 한국 언제 살래? 아 한국에 이쁜 남자 많다고. 한국에 이쁜 남자 많다고. 네 엄마 걱정하고 언니.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실장님이 좀 이 일에 무뎌져서 잘 이제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예. 옆에서 제가 바라본 바로는 사람 기분 맞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신랑님 5박 6일 동안 신부님 있을 동안 기분 좋게 해드리고 맞춰드리고 챙겨드리고 왔다 갔다 해드리고 이런 게 진짜 신경 쓸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신랑 신부님이 아직은 같이 한 시간이 없잖아요. 네. 또 그 두 분을 우리가 어떻게라도 좀 재밌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드리고 싶죠. 그럼 아직 이제 하루가 끝나진 않았는데 예. 벌써 고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담비야 너도 고생했어. 네, 우리 신랑님은 아주 열심하게 일하고 있어요. 자. 이거 아직도 갖고 계시네요? 아까 그 미용실에서 오픈하셨다는 그 하얀 피부 원장님이 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피디님이 잘생겨서? 아니 그분들이 고맙게도 구독도 눌러주셨더라고요. 제가 좀 요청을 드려가지고 좀 쉬셔야 될 텐데 아 저는 담비가 아까 이렇게 소개해서 같이 먹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해요. 어떤 친구들이 오는지. 저도 이 친구들 몰라요. 다행히. 우리 담배가 친구들이 많아요. 오래간만에 개소리를 들어보네. 실장님은 이렇게까지 이 업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 마지막 직업입니다. 이 직업이 그리고 제가 베트남을 좋아하게 됐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남성들한테 그분들한테 전 잘 안내를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 직업이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피디님도 나이가 50이 넘어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마지막을 좀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도 좀 벌고요. 제가 하는 일로 인해서 누구한테인가 제가 좀 잘 했다라는 고마움의 표시. 그러니까 제가 결혼시켜서 우리 신랑님들이 임신한 경우는 꼭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 메시지 하나 받을 때마다 제가 잘했구나. 좋은 사람의 인연을 만들어줬구나. 그게 제 마지막, 제 저한테 큰 보람이에요. 그 아이들은 저 때문에 생겼거든요. 그 아이들은 저로 인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 세상 태어나서 뭔가 하나 일은 하고 가는구나. 엄청나 뭐 큰 거는 없어도 그 아이들은 저로 인해서 출발해서 그 아이들한테 제가 고맙다는 말 인사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대부님이시네요, 대부님. 그렇죠. 제가 아직 신부님들한테 이런 멘트는 못 해봤어요. 근데 한마디 해보고 싶은 건 나중에 아기 나면 저에 대한 얘기 한 번만 해달라고. 임 실장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만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말 한마디 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 여성 8시에 약속하면 8시 반쯤 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저건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신랑님 신부님한테 우리 신부님 몰라 우리 신랑님 아 지금 이거 실시간인 거죠? 그렇죠 녹화해서 우리 혜진이가 저한테 지금 보내줬어요. 아 그렇게 했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말 할 줄 아시네. 안녕하세요. 그 친구가 손님 있어서 조금 늦었어요. 미용실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그럼 모타이바이오 한번 할까요? 어머니 모타이바이오. 뭐랑 맛있어? 맛있대. 지금 나이가 어떻게들 되는지 궁금해요. 아니 공무원 장호생님 지금 99년생 25살. 25살.
26살, 98년생. 어, 베트남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얼굴이 좀 동안인 것 같아. 아, 나이보다 어려 보여. 맨하지아호주? 한국도 잘 모셨는데. 허거지. No problem. 한국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는지 물어봐줘요. 아, mình có biết cái gì về Hàn Quốc không nhỉ? Chỉ biết trên TV thôi. 아, 텔레비전에 통해서 좀 알고요. 한국 권투 타게. 아, 한국에 이쁜 남자 많다고. 한국에 이쁜 남자 많다고. 김지. 그 리민호. 아, 리민. 베트남 여성들이요. 이민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꽃보다 남자. 빅뱅. 아, 빅뱅 그. 지드래곤. 지드래곤. 아, 그러면 두 분은 한국 가본 적 있으세요? 가본 적 없어요, 뒤. 한국 가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아, 가고 싶지. 한국 남자랑 좀 연애 경험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면 한국 남자를 연애 대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Vậy nếu mà mình mà có điều kiện hay cơ hội để mà hẹn hò với người Gia Hàn thì mình thấy thế nào? Cũng thú vị. 재밌을 것 같다. 네, nếu mà có cơ hội. 기회가 있으면 괜찮아요. 아, 기회가 있으면 연애를 해보고 싶다. 네. 한국 남자에 대해서 베트남 여성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잘 보이세요. 잘 생겼고, 성격이 재밌고. 저 굉장히 한국국. 또 봉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네.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구나. 아니, 저 원을 꽤 힘들어요. 아는 사람이 한국 계신데요. 주변에 그러면 한국 남자분이랑 연애하시는 분도 있으신 거예요? 있대요. 결혼하신 분도? 왜 그 아이를 내가 없고? 결혼도 있어요. 결혼이란 말을 방금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결혼, 베트남어는 결혼. 비슷하네요. 지금 두 분 다 남자친구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 남자친구 구한다고 여기 홍보. 아니, 광고야. Hello, em đang ế. Hello, 남자친구 없어요. 이 친구가 좀 부끄러워서.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아니야, 남 저에게 방문 이 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자, 내립시다. 오늘은 일정 이제 끝을 맺었고요. 네. 내일 오전에 우리 신랑님, 신부님 약혼식을 할 거예요. 여기서 그럼 3일 만에 약혼이나 이런 게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승낙 받았고 신랑 신부님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 약혼식을 하고 나면 부부로서 서로 인정을 받는 거죠. 아, 그럼 내일은 어떻게 약혼을 진행하는지 그것 좀 담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내일은 이제 약혼식을 보시고 별도의 결혼식은 따로 합니다. 아, 따로 결혼식. 그렇죠. 하고. 내일은 약혼식. 오늘 하루 국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새로이 알게 된 게 너무 많아서 되게 흥미로운 하루였어요. 피디님도 오늘 가서 푹 주무시고 내일 뵐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신부님은 메이크업이 끝났고. 신랑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낭, 너 낭남? 아니야, 너 낭. 너 낭남? 걱정 너무 된다. 걱정 너무 된다고? 아, 신랑님이 잘 해주실 건데. 어때, 신랑님? 아멘터 서명! 입장, 입장!